아니, 안녕하십니까. 펭귄입니다. 어, 자,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성서 본문에 이제 룻기라는 어, 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1장 1절에서 5절까지 어, 지난 시간에 같이 봤고 오늘은 이제 거기 이어가지고 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그 <laughs> 이 영상을 저는 이제 그 아직 몇편 찍지 않다 보니까 아직 뭐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그 이게 보니까 저는 아직 뭐뭐 뭐 유튜브 전문가들처럼 무슨 장, 장비도 따로 없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저는 몰랐는데 이게 서 영상이 일정 시간을 넘어가니까 어그 짤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난 시간 강의도 원래 45분 정도 걸렸는데. 어, 나중에 보니까 뭐, 이 40분 단위로 영상이 그, 잘려서 40분, 그 다음에 남은 5분, 이렇게 영상이 두 개로 나눠져가지고, 그래서 그두 개를 따로따로 이렇게 다 올렸는데, 아 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강의가 중간에 막 끊겨버리고, 어, 좀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뭐 무조건, 어, 40분 안에 어, 한 강의를 끝내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연결이 잘안 돼서. 그래서 뭐 적당히 흐름을 보고 한 40분쯤 다 돼가면 제가 알아서, 어, 그날 강의는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좀 올리고 나니까 그 제가 이 영상을 이제 그 저희 동창, 뭐 초등학교 동창 밴드가 있는데, 어, 거기에 이제 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laughs>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어, 올리고 나니까 이제 뭐 친구들이 어, 이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어, 친구가서 이런 게 좋은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뭐 어, 저한테 이런저런 계산할 점뭐 이런 거 지적도 해주고 그저 충청도에 사는 친구 충주인가 청주인가 저는 항상 그두 도시 이름 헷갈리는데 충주인지 청주인지 하여튼 거기 사는 친구는. 어뭐이뭐 뭐 가르치는 이 교육 내용보다는 뭐 외모에 뭐 그렇게 또그니 네 머리 그거 가발 아이가. 뭐뭐 <laughs> 뭐 그런 지적질부터 해 가지고. 어. 또뭐저 분당 사는 또 친구 하나는 어, 약 재미없다. 뭐 팝스 잉글리쉬 이런 거 해라. 영화 뭐 인, 영화 영어 뭐 영화 잉글리쉬 이런 거 해라. 음. 그런 거좀 재밌는 거 해라.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길래 저는 그 댓글에다가 어 네가 해라 팝스잉글리시. 어그 유명한 그 영화 친구에 나오는 그 대사. 어 그거를 패러디 가지고 뭐 그렇게 댓글도 달아주고. 또 어떤 친구는 뭐 자기 아들에게 또 보여줬대요. 이 영상을 보여 주니까 아들이 그 영상을 보자마자 아저씨 꼰대다 하면서 막 바로 꺼버리더라는. <laughs> 뭐별 이야기도 안 했는데 무슨 보자마자 꼰대다. 뭐. <laughs> 저도 뭐 요즘 뭐 방탄소년단이라든지 뭐 블랙핑크라든지 뭐 트와이스 뭐 되게 좋아합니다. 어,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한석달 전에 그 입덕해가지고 어, 영어 공부도 안 하고 막그 트와이스 영상만 보고 앉아 있었어요. 어, 그럴 정도로 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 문화도 알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어 보자마자 또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친구들이란 놈들이 전뭐 이따위로 뭐어 <laughs> 하여튼 뭐그뭐 그뭐 그런 어 반응도 보이고 나름대로 하여튼 뭐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지난 시간까지 어이 스토리가 그 이제 첫 어이 이야기의 그 배경이 되는 어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어 간단하게 한번 다시 그거를 갖다가 어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자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이제 기억납니까 그이 가장이 있었죠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있었고 이 엘리멜렉의 그 부인이. 나오미죠. 그 나오미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이두 사람 사이에는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첫째가 이 스펠링이 어떻게 되지? 어뭐 말론인가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둘째가 칠리언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우리말 성세나 길리언 이렇게 나오지 싶은데 어 칠리언. 어이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가족이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나 가지고 어 기근 그 영어로 뭐라 그랬죠? 기근. 페민. 그렇죠? 페민. 막 사람들이 이제 굶주리고 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 먹고 살 길이 막연해서 어이 엘리멜렉하고 나오빈과 살던 곳은 어디였죠?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죠. 어 베들레헴. 어 아주 유명한 도시죠. 어 베들레헴. 원래 여기서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도저히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 가지고 그 옆에 이스라엘 옆에 있는 에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주를 했죠. 뭐 일단 여기서 좀 살아보자. 그래 가지고 그 가족이 다 이제 이주를 해 가지고 에 거기서 이제 살다가 이 가장인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어요. 그죠? 거기서. 어. 그리고 이제 그 뭐 눌러앉아 살다 보니까 한 10년이란 세월을 그냥 눌렀게 되죠. 어 그래가지고 어이두 아들도 이제 다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말로는 그 올파하는 올파 오파, 오파,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 이런 올파라는 <laughs> 여자랑 결혼하고 미국 유명한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있는데 그죠? 그그 그 이름도 아마 여기 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글자가 보이나? <laughs>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실리언은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인 루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 글자가 보이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두 아들도 그냥 <laughs> 다 죽죠 또. 어, 다또 일찍. 다 단명을 하고 맙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다이 이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제 그 나오미가 이제 그 며느리 아주 젊은 며느리 같아. 제 생각으로 제 느낌으로 한뭐 20대 초반 정도가 아닐까. 또 옛날엔 다 결혼도 일찍했으니까 한 20대 그야말로 파릇파릇한 어, 이두 며느리만 <laughs> 이제 있고 나오미하고. 음. 이렇게 남겨진 상황까지 어 우리가 저번에 봤습니다. 예, 근데 그어 제가 이제 책을 또 성서를 읽으면서 또뭐 여러 가지 또 관련된 뭐 잡단 책도 좀 읽다 보니까 에그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그 SF 소설 작가죠. 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또 유대인입니다. 그 러시아계 유대인이었는데 그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뭐 성장했는데 그 무려 생애 전체에 걸쳐서 그 오백권이라는 저술을 남긴 <laughs> 어마어마한 사람이 밥만 먹고 d the MIGU, and the MIGU, and t h 500권의 책을 남겼다 하는데 그거 하고는 사실은 좀 다릅니다. 그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500권이라고 한권 하는 게왜 두루마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옛날 그 책의 권이라는 거는 요즘 나오는 책의 한 권하고는 거기 어 비교하면 아주 양이 작습니다. 그 그래서 뭐, 뭐어 옛날 책은 그뭐 조선시대 에 나온 책 같은 경우 한한권한책 안에 보면 여러 권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 권이 뭐 그런 걸다 합쳐가지고 이제 500권 이렇게 하니까. 물론 그것도 어마한그 양인데 뭐 오늘날 책 개념으로 500권 하는 그,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 아시모프라는 사람은 요즘 말하는 책으로 한 500권을 쓴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어 근데 대부분의 책은 물론 이제 SF 소설, 어 사이언스 픽션하는 어 그런 소설을 많이 쓴 사람이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성서에 대한 책을 또 일종의 주석서 같은 걸 남기 남기기도 했어요. 베라벨 책을 다 썼는데 에, 그 책이 지금 어, 그 책이 지금 이, 이 책입니다. 그 아시모페 바이블 이게 두 권입니다. 이, 이거는 지금 구약 편이고 아주 책이 두꺼워요. 이거 이런 또이 이만한 분량의 또 신약에 관한, 관한 책이 어, 또 있습니다. 에, 아주 좋은 책이고 어, 지금 참이 책을 좀 구하기가 조금 힘들지 싶은데. 어, 근데 이책에그 룻기의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그이 그이 말론이라는 이 아들이 그 이름이 뜻하는 바가 sickness라고 나옵니다 sickness 뭐죠 이게 병이란 뜻이죠 병 아들 이름이 병이에요 병 질병 그리고 이제 그 둘째인 이 칠리온이라는 사람의 이 뜻은 말 뜻이

그래서 부모들이 이름 지어줄 때 좋은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려고 아무 아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니 자기 자식 이름을 짓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죠 어 자식 이름에 질병 그죠 쓰레기 야 이렇게 짓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이 아시모프는 어 이게 그러니까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이제 이다 일찍 죽어버리고 그죠.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이미 허구적인 이야기다. 이게 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기보다 그냥 뭐 옛날 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그뭐 이야기를 그냥 뭐 소설이다.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이 모든 이 성서 나온 이 모든 글자 하나 하나 모든 건다 하나님이 계시해서 쓴 겁니다. 글자 하나 모든 게다 진리입니다 이게. 그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달린 것이고. 어쨌거나 이제 아시모프라는 이 유대인은 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좀 뭔가 이 이름 짓는 데 대해서 아주 깊은 또 식견을 가지고 있는 어, 사람들은 또 그렇게 또 반론을 펼 수도 있습니다. 야 너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름을 또 이렇게 어그 보기에는 뜻이 참 나쁘게 보여도 이게 사실은 어떤 역발상이다. 음, 사실은 더잘 되라는 뜻으로 일부러 아, 이름을 또 그렇게 지어준 거다. 뭐 그렇게 또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음. 그 대표적인 그 예로 하나 우리가 그왜그 그 예전에 대통령 지냈던 분 중에 그 노태우라는 분 있죠. 그 노태우라는 분이 그 이름이 한자로 이렇게 태우 이렇게 태우 태우라고 쓰는데 이게 이제 크다 크다는 큰 대자랑 똑같습니다. 이 우는 이 어리석을 우자죠 이게 바보다 이 말이에요. 어. 바보야 바보 그러니까 이제 이 노태우라는 분의 이름은 그냥 글자그들어보면 아주 큰 바보 엄청난 바보 <laughs> 아이 이름을 그렇게 저 자기 아들 이름을 아이 바보야 <laughs> 이름을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어떻게 아니 부모가 어떻게 이런 자식한테 바보라고 이름을 지어주냐 음 그렇게 또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예를 들면 그 옛날 중국 고전 중에 그 노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노자라는 책에 보면은. 이그 노자라는 책이 굉장히 좀그 역설적인 역발상의 책이 그 많이 나오는 그 그런 책인데 거기 보면 뭐 대지야군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대지야구 굉장히 발상이 이제 좀큰 어 지혜는 어리석어 보인다. 너무 지혜가 큰 사람은 좀 바보같이 좀 어리숙해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뭐 노자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뭐 대교약조린이 아주 뭐 너무나 이 어, 테크닉이 이제 기술이 너무나 이제 어, 대단한 사람은 굉장히 좀졸렬해 보인다. 주사 김정희 선생의 뭐 글씨 같은 거 보면 뭐이뭐좀뭐 저런 하는데 사실은 그 아주 뭐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은 알아보기 힘들다. 그 사실은 대우를 그냥 이름으로 쓴 겁니다. 어, 태태자로 바꿔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보면 어, 겉으로는 어, 좀 부정적인 의미지만 사실은 어, 역발상이 당기 있다 또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뭐이말론이나뭐 칠리언 같은 사람의 이름이 뭐 뜻이 그렇다 해가지고 그걸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 다 단명했죠 뭐 아주 뭐 젊은 20대 초반에 둘이 다 죽었으니까 <laughs> 어 사람 이름 잘어야 되는데 어. 하여튼 뭐어 일단 그런 어 이야기를 우리가 봤고 자 오늘은 그다음에 이제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각어 달락별로 이렇게 이 성경의 그 번역자들이 또는 뭐 편집자들이 에그 소제목을 붙였어요. 독자들이 또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참 정성을 많이 들인 책인데. 이제 그두 번째 소제목을 보니까 Naomi and Ruth Return to Bethlehem. 자, 나오미와 루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이제 이런 내용이 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 어, 그 다음 내용부터 이제 한번 읽어보죠 자, 6절입니다 Sometime later 얼마가 지나서 이제 시간이 또 얼마가 지나서 Naomi heard 나오미가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요때 이하에 나오는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The Lord had blessed his people By giving them good crops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인문 시간에 이렇게 표기하는 어, 성경 영어판 성경에 특수한 약속이 있다 그랬죠. 바로 이렇게 Lord 이게 이제 야훼를 뜻합니다. 야훼, 야훼 하나님. 어, 어떤 얘기 든리죠이 야훼 하나님께서 bless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blessing 하는 게 축복이라 그랬죠. 이게 바로 축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야, 야훼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셨다. 자기 백성들에게 by ing 하면 이제 이렇게 영어에서 이렇게 나오면 요렇게 함으로써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뭘 줌으로써 뭘 줬냐면은 그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good crops. 자, crop라는 게 이제 예, 곡, 공물이라는 뜻이에요. 곡물. 좋은 곡물을 백성들에게 이제 주심으로써 제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리셨다. 10년 동안이나 지금 어, 눌러 앉아 살았잖아요 외국에. 음,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 뭔가 기근이 계속됐다는 얘긴데 이제 드디어 기근이 해소되고 풍년이 다시 왔다. 그런 이야기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이 어, 유대인들은 뭐 어떤 일이든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음, 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내주신 려 거예요. 이제 어, 그 동안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자식들이 말이야. 어, 그래가지고 기근을 막 내렸는데 이제 또 좀 말을 좀 듣는 것 같으니까 이제 풍년을 내려 주신 거예요. 다 하늘의 뜻입니다. 우리도 다 하늘의 뜻이라 그러죠.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그 일본이나 그 중국에 비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갔던 그 원인을 분석하는 어떤 글도 본 적이 있는데 어~ 이한국의 원래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하늘을 숭배하는 아~ 그런 아주 오래된 고유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양에서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아주 그냥 쉽게 그,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어, 원래 하느님 있으니까 하늘님 우리는 옛날 하늘님 그랬는데 그 리얼이 탈락해서 지금 하느님 된거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어쨌거나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을 내려주셨다 자 이런 상황에 그래서 그래서 she got ready to leave Moab with her daughters-in-law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she 나오미가 이제 get ready to 하면 이제 뭐할 준비를 하다. Are you ready? 뭐 준비 되셨어요? 뭐죠 그렇죠? Get ready 이제 준비한다. 준비를 했어요. 뭐할 준비. 모압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누구랑? 자기의 daughters-in-law. 우리 지난 시간에 mother-in-law 이런 식으로 뭐가 붙으면 어, 뭐가 된다 그랬죠? 여기서 daughter daughter는 딸인데 daughters-in-law 하니까 이제는 며느리를 뜻합니다. 며느리 자기 그 며느리가 둘이죠. 그래서 daughters 이렇게 어, 했습니다. 나오미는 원래 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죠? 잠시 살로 이제 모압으로 갔으니까. 이제 또 자기 고향에 이제 또 폭염이 들었다는 소식도 들리고 하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죠. 거기가 자기 살았던 데니까. 보잖아요 어. 베트남에 이제 그죠? 어, 뭐 비유를 들자면 이제 요즘 식으로 이제 비유를 들자면 이 3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자, 실감도 안 나고 하니까. 어, 그 베트남으로 이제 기근을 피해서 그 눌러앉아 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베트남 며느리도어 받아들였는데 어, 이제 야, 자 우리 나라에 지금 다시 풍년이 어 떴다. 저 고향으로 가시 뭐. 그리고 이제 그 며느리가 이제 둘이 있는데 자이그 며느리도 같이 이제 어 떠날 준비를 했다. 자 they started out. 자 그래서 이 며느리하고 나오미가 출발했어요. started out. 함께 together to go back to Judah. 원래 그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그나오미 고향이 그 유다 유대라는 그 지역. 거기 있으니까 이제 그주다로 돌아갈 돌아가기 위해서 함께 이제 길을 떠났어요. But on the way, on the way 하면 가는 길에 도중에 가는 길에 말이죠. She said to them. 어 아,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생각을 해 보니까 자기는 고양이 자기는 이제 뭐 그죠? 어, 거기니까 가는 건 당연한데. 이 며느리가 둘이가 이제 같이 외국 사람인데 어, 같이 돌아가다가 뭐 생각이 든 거예요. 무슨 생각?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며, 며느리들한테 go back home 집으로 돌아가라. go back home and stay with your mothers. 그리고 너희 어머니들하고 지내라. stay 머물러라. 나랑 같이 가지 말고 May the Lord be as good to you as you have been to me and to those who have died. 아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런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요 형태인데 이런 것을 이제 우리 그 업계 전문 용어로 기원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장의 이런 문장의 형태를 기원문, 뭘 기원하는 문장이에요. 뭐 하게 해주소서 보통 이제 이렇게 성경이 나 이런 데 보면 기도하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하 그래서 이 보통 보면 이렇게 메이로 시작합니다 메이다메 저기 보면 어디 있어요 메이다메 어떤 이 주, 우리가 이제 주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뭐 이렇게 동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어가 이 동사 하게 해주소서 <laughs> 이런 뜻이에요 뭐가 뭐 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싶을 때 영어로 메이. 뭐 동사 이렇게 뭐가 뭐하게 해줘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나오미가 이제 축, 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면 이야외 하나님께서 the Lord be as good to you, 너희들에게 잘 해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죠. 여기 또보 우리 지난번에도 이런 형태를 봤죠. 뭐 as as 이렇게 나오죠. You have been 요사이의요 말이 또 생략이 되어 습니다왜 똑같은 말두번뭐 생략하죠. 그러니까 너, 너희들이 나한테 자 여기 보니까 또 t 가두 개가 나와 나한테 그리고 또 those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those who 하는 표현 봤죠. 뭐 하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그래서 그렇죠? 죽은 사람들. 자기 자이 며느리들에게 시아버지도 있었고 또 남편이 있었잖아요. 다 죽었으니까 자 나한테도 그랬고 또그 이미 죽어버린 그 사람들. 에게 너희들이 참, good have been good 참 잘했다는 거예요. 참, 어 시아버지 잘 모시고 남편한테도 성실하고 이렇게 그 했던 것과 그렇게 너희들이 했던 것만큼 너희들이 그만큼 또 해줬으니까, 이제 야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자, 잘뭐 복을 주시, 주시게 해주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어, 합니다. And may the Lord, 그리고 또 보니까 또 똑같은 형태가 나오죠. 그리고 또이 야외 하나님께서 Make it possible. 가능하게 해주소서. 뭘 가능하게 달라는냐면, for each of you, 너희들 각자가, each, 각자, 너희들 각자가, 요렇게 하는 거예요. To marry again, 다시 결혼을 하고, and have a home, 가정을 꾸려라. 그죠? 자, 너희들 각자, 너희 둘 다, 다시 결혼도 하고, 너그너만 너그 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가능하게 또이 야외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도록 해주소서 이렇게 이제 가만히 같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laughs> 그죠?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얘들이 나를 따라와 가지고 아주 한참이 젊은 미래가 창창한 이 젊은 처자들이 과부가 됐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아주 배타적인 그 유대 민족주의가 강한 나란데 라 이런 외국인이 들어오면 얼마나 뭔가 경계하고 혐오하고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아, 내가 베트남 며느리를 데리고 한국으로 왔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 동남아에서 왔다 이러면 차, 막 차별하고 어디서이 근본 없는 여자를 데려가지고 막뭐이 막 욕을 하고 그, 그걸 어떻게 야들이 견딜까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너는 그냥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축복을 또 내리죠, 기도도 해주고 음, 이렇게라. 해 그래가지고 Naomi kissed them goodbye. 이제 작별의 키스를 했어요. 작별의 키스를 하고 but 그러나 they started crying and said to her, No, we will go with you to your people. 근데 이 they 두 며느리를 가리키죠. 이 며느리들이 막 울기 시작하면서 나오미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어머니랑 갈 거예요. 어머니의 사람들에게 그죠? 좀 이해가 됩니까? 이런 하님 그 그죠?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음. 근데 이 이제 3000년 전에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 이런 걸 이제 이런 문장 속에서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했죠. 이그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뭐어 영어로 이 스펠링이 맞나 알짜 들어가나 p a t r i 영어로 이 p a t r i 하는 말이죠 p a t r i 이 p a t r i a 알다 이게 어. 이게 이 뭐냐 그 가부장이라든지 가부장 여러분 그 가부장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 가부장 p a t r i 하면 가부장제도 뭐 이런 뜻인데. 이 파트라 뭐 이런 게 이제 이 라틴어로 이제 아버지를 뜻하는 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 애국심을 하는 페이트리티즘 하는 말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 이게 당신 다이 어 옛날에는 다 대가족 제도였고 그 대가족의 그 대가족을 이끄는 가부장이 있죠 가장 그집안의 어른 어 가장 권위가 있고 이 가부장의 그 집안은 그냥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 자꾸만 나라 그러니까 가부장이 임금입니다 가부장이 막 명령하면 그대로 뭐 따라야 하고 어 그런 아주 그 어, 질서가 그죠 집안에 그 질서가 이제 유지되는 그래서 그 남자의 권위가 아주 중그 가부장의 권위가 아주 중요하고 어 이런 가부장 사회에서는 대개 보면 그 가부장 뭐 남자는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지만 대개 이뭐 결혼이라는 것이 요즘처럼 사랑을 기초로 그죠 서로 다 연애해가지고 사랑하고 뭐 이래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대개 보면 뭐 집안과 집안 간에 소개로 결혼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뭐그 결혼을 했다 해도 별 애정이 없어요. 어뭐 서로 좀뭐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그죠.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겠죠. <laughs> 그렇게 소개받다가뭐탁 마음에 드는 경우가 있겠어요. 정이없아 어, 그러니까 뭐이사랑이가 없고 대개 이 부부 간의 관계를 맺어 주는 것은 의리입니다. 의리 부부 간에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그때도 우리도 가부장제 사회였으니까 우리 뭐제 아버지 때만 해도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어. 객소리 못합니다. 여자들이 어, 그런 가부장 시대에 이 보통 부부간의 중요한 것은 자식을 낳는 게 중요해요. 이 대를 이어가야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부부간에는 이 자식을 낳아야 되는 의무가 가장 중요하고 오죽하면 그 중국의 고전 중에 그 맹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맹자에도 보면 맹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부부가 같이 침실에 들어가는 이유는 인륜지 대사다. 인간으로서의 가장 큰일 일이다. 대사. 이렇게 얘기하죠. 인륜지 대사. 대를 이어가야 할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 자식을 못 낳으면 아주 큰 죄입니다. 그게. 뭔 어.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그러니까 그 이미 이제 그 자기 나오미의 그두 아들은 이미 다 죽어 버렸어요. 이 자식도 못 낳고 아주 큰이 불경을 저지르고 부료를 저지르고 간, 에, 죽은 자식들인데. 나오미는 이제 상당히 절망적입니다. 이 입장에 인자는 뭐 낙이 없어요. 이제 자식도 없고 이제 후손도 없고. <laughs> 어? 집안 인자뭐 자기 가문의 이제 뭐 시간 이제 끊겨 버린 거죠. 뭐그럼뭐 며느리 데려가 봐요 아무 소용도 없고. 데리가봐요뭐 욕만 먹을 거고 뭐 이러니까. 근데 이 며느리들은 뭐 한다고 또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의 사고 방식은 이제 우리는 이 가문에 어 들어와, 들어온 사람이니까 남편은 죽어도 어쨌거나 우리가 또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하는 그런 의무가 있으니까 의무감 때문에 가겠다 이거예요 따라가 우리가 어머니를 모셔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십일절 내용을 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오미가 강하게 얘기하죠. 여러분 must go back. must 하는 말은 굉장히 강한 느낌을 줍니다. 반드시 나나 이래. You must go back, my daughters. 얘들아, 너희들은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염이 answered. 이렇게 대답을 하죠. Why do you want to come with me? 여러분들 이런 문장 보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렇 그냥 바로 요즘 미국인들이 그냥 쓰는 말들이에요. 옛날 성서에는 우리가 입문 시간 되겠죠. 이런 말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너무 이제 좀이좀뭐랄까 옛날 말투로 이 이런 말들이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뭐뭐 뭐 굉장히 뭐 거넘하게 들리기도 그런데 여러분 이 문체를 보면 그냥 일상적으로 시어머니가 그죠 뭐 며느리한테 할 하는 그런 말투고 그냥 아주 친근하고 현대적인 영어로 번역돼서 그냥 이런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런 지금 말하는 문장은 그냥 그대로 쓰면 영어 회화가 됩니다. 그냥 바로 그냥 이 본문을 다 외워도 좋습니다. 어, 저는 좀 외우는 걸또 권하는데 이런 문장을 그냥 외워두면 바로 어, 자 보세요. Why do you want to come with me? 뭐 때문에 나하고 가고 싶하느냐 너희들은 나하고 왜 가고 싶하느냐? Do you think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I could have sons again. 내가 다시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내가 다시 아들을 내, 내 아들이 지금 다 죽었는데 내가 다시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너희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결혼할 아들을 내가 다시 낳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번 입문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성서의 그 c u l t u r l background 문화적인 배경을 잘 모르면 이게 무슨 소린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당시 이, 이때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인데 지금 이제 몇 천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나오미가 아들을 다시 낳아서 이 무슨 말이지? 나오미는 남편도 죽었는데 이게 이제 그 지난번 제가 입문 시간에도 왜한 이야기 한적이 있어요. 살짝 그원한이는 사람과 얘기를 한번 했었죠. 원한 오난. 원한이라는 그 구약 성서 창세기에 보면 에, 그 창세기에 한 37장인가 8장쯤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조금 <laughs> 에, 이 공개적으로 이 영상 찍는 데서 이야기하는 기 조금 어, 거북한 이야기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거 그 오난이즘이라는 이 영어에 영, 영어에 그 masturbation 하는 건데 음, 그 말이 그 발, 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오난하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나온 건데 이게 나중 그, 그래서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에, 형제가 있어요. 아까 우리 형제 어디 갔나요? 다시 한번 나. 말, 예를 들어, 아까 그 형제 중에 그 말론, 말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칠리온이 있었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말론이 먼저 죽었어요. 아들 후사를 못 보고 죽으면 이 유대인들의 그 관습은 이 둘째 아들인 칠리온이 이 말론의 그 아내와 아내와 그 일륜지 대사를 위해서 <laughs> 아들을낳아줘야 됩니다. 다른 필요 없어요. 아들을낳아야 됩니다. 대를 주기 위해서. 만약에 사명제가 있는데 사명제가 있어 가지고 뭐 아주 어, 뭐 아들이있 아주 시다 그럼 이 둘째도 죽주 아주 다면이면이 셋째가 또그 의무를 해야 돼,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 가문의 대를 아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관습으로 그래서 신약성서의 그 마가복음 성각거기도 보면 그 사두개파가 나오는데 이 사두개파가 예수한테 질문을 하죠. 야 이런 상황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웃음> <웃음> 뭐 그런 어뭐 질문을 던지는 내용도 이런 배경이 이제 이해가 돼야 그 말들이 어,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나오미 말은 그거예요. 지금 네가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봐야. 내가 설령 어뭐 결혼을 해 가지고 내가 다시 나도 재혼해 가지고 내가 또아그 얘기가 바로 뒤에 나올 거예요. 한번 한번 봅시다. 지금 시간이 또 벌써 지금 33분이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 이까진 일단 봅시다. 어 go back home. 자, 돌아가라. for 자, 럴때 for는 이제 왜냐? 그 이유를 왜냐면 하 i am too old. 나는 이제 너무 늙었다. 그래 가지고 to get married again. 다시 결혼을 내가 할 수가 없다. 내가 이래 늙어서 무슨 또 재혼을 하겠느냐. even if i thought even if 하는 말은 비록 뭐뭐 일지라도 이런 말. 즉 비록 내가 생각했다 할지라도 이 말이야. 아직 there was still hope. 아직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내가 야. 나도 뭐 어? 그래도 나도 젊은데 아직 내가 그래 늙은 사람 같지 는 않고 나도 아직 희망이 있다. 재혼할 수 있다.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and so got married tonight. 그래 가지고 바로 오늘 밤에 내가 결혼을 해. 결혼을 해 가지고 had sons 아이들을 자, 아들을 내가 아들 한 놈도 아니고 내가 이 맷놈을 그냥 에, 낳는다. 고 할지라도 여기까지가 연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would you wait? 너희들이 기다리겠느냐? u n t i l 하는 건뭐할 때까지 뭐할 때까지 they 이 내가 낳은 이 아들이 had grown up 다클 때까지 grow up 성장한다 이런데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야 이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이 자기 며느리들이 남편이 다 일찍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그 밑에 동생이 이제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내가 결혼해가 다시 내가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너희들, 어, 한테,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내가 낳아주겠다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결혼도 내가 뭐할 수도 없지만, 설령 한다 하더라도, 언제 그 아들, 을 <laughs> 걔들 다 커가지고, 너희는 지금 벌써 스무 살인데, 걔들 한뭐 스무 살될때 되면 너희는 뭐 마흔이 넘어가지고, 그때까지 너가 어떻게 그 과부생활 하겠느냐? 너가 대도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어떤, 어, 이야기를 지금 <laughs> 나우미가 하고 있는 거예요 Would this keep you from marrying someone else? 이렇게죠. 아 여기도 보니까 여기 이제 뭐 우리 그 학교 교과서 영어 교과서 같은데 보면 늘그 선생님들이 필기해주는 저거랑 뭐 비슷한 말저 하고 아주 중요한 문형으로 keep a 뭐 from b 뭐 해가지고 뭐 ing가 나오고 뭐 같은 말로 prevent가 뭐 이런 거막 필기해주는 아주 그런 중요한 문형입니다. 뭐가 뭐 하는 것을 막는다, 막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겠느냐 너희가 결혼하는 것을 다른 사람하고 someone else 다른 어떤 사람하고 이게 결혼하는 것을 맞겠느냐? No, my daughters 아니다 딸들아, you know that's impossible. 너희 너희들도 알고 있다.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 알잖아. 그게 될 일이냐? the lord has turned against me 자 우리 지난 시간에 turn away 뭐 이런 말 배웠죠. 이것도 비슷한 말입니다. turn against them 이것도 이제 등을 진다.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을 돌리셨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복을 안 주셨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내가, 내가 무슨 복이 있냐 내가 and i feel very sorry for you. 그래서 나는 참 너희들에게 참 미안함을 느낀다. 내가 나 같은 박복한 여자를 너가 어 내가 난그 아들이 또다 빨리 죽고 참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그 여기는 그림도 지금 보시듯이. 많이 나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림이 참 재밌어요. 그 내용을 아주 그림 한 장으로 어, 파악할 수 있게 해놨는데 어, 지금 시간이 몇, 30 지금 7분이네. 이제 한 2, 3분 남았는데 어, 그 안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지금 이제 그 아직 일장이 계속 일장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일장입니다. 어, 오늘 일장까지는 다 볼라 그랬는데 또뭐 잔소리를 많이 하다 <laughs> 잔소리가 많거든요. 어, 자, 이렇게 이제 그 이제 귀국하는 길에서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에 지금 이제 약간의그 이제 아주금 뭐어 갈등이 지금 생기고 있죠. 어, 그래서 에그 다음에 지금 뭐 나옵니다. Again. 그래서 they started crying.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시 또막 울음을 울기 시작하죠. 웬 그러니까 이제 올파 그첫 며느리죠. 첫 며느리인 올파가 c 스 s 마 her mother in law goodbye. 작별의 키스를 하고 장 시어머니에게 and went back home. 뭐 어머니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생각해 본 이거죠. 그렇죠? 가 봐야 낙도 없고. 그래서 이제 첫째 며느리는 작별 인사를 하고 눈물을 머금고 돌아갔습니다. But Ruth held onto her, hold on,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 루스는 계속 나오미에게 앵겨 붙어요. 앵겨 붙어가지고 어 하니까 나오미가 말합니다. 그 루스에게, Ruth, 루스야, 너의 sister-in-law has gone back. 너의 시스터인저시스터인로니까 이건 뭐겠어요 그 며느리 사이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로 해뭐 호칭이 하도래 가지고 아 지금 시간이 이제 이미 다돼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laughs> 다음 이어지는 이제 다음 내용은 자 과연 이제그루스는왜 어~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앵겨붙고 끝까지 어~ 남아있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과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어, 그 내용은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빠르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